제네시스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제네시스 수지에서 스포츠 세단 더 뉴지 70을 공개했다. 사진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제네시스가 21 브랜드 고유의 두 줄 디자인 쿼드램프를 적용한 중형 스포츠 세단 더 뉴지 70을 제네시스 수지에서 공개했다. 2017년 출시된 G70의 첫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 모델이다. 더 뉴 G70은 부분 변경을 거치며 제네시스 고유의 두 줄 디자인을 적용했다. 전면부에 낮게 위치한 크레스트 그릴 RSQ5. 양옆으로 G80, GV80 등 기존 제네시스 차량들과 같이 두 줄 디자인의 쿼드램프 RSQ5가 자리 잡았다. 측면부는 기존 G70의 역동적인 비율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전용 휠을 적용했다. 후면부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쿼드램프를 탑재하고 두 개의 배기구와 디퓨저 자체 하부 공기 흐름을 개선하는 장치를 달았다. 기본적인 주행 성능은 이전 모델과 차이가 없지만 새로운 주행 모드와 가변 배기 시스템으로 운전에 재미를 더했다. 더 뉴 G70은 가솔린 2.0 터보, 디젤 2.2, 가솔린 3.3 터보 등 세 가지 파워트레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출시된다. 제네시스 더 뉴 G70 실내 모습.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가속 시 고단기압 변속 시점을 늦추고 감속 시 저단기압 변속 시점을 앞당긴다. 운전자가 원할 경우 더 높은 영역의 RPM 분당 엔진 회전 수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차 시 ISG 시스템 정차 중 엔진 정지 기능을 비활성화시키고 가솔린 모델의 경우 정차 중에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RPM 대역을 유지해 민첩한 재출발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제네시스는 가솔린 3.3 터보 모델에 한해 스포츠 플러스 모드와 더불어 운전에 재미를 더해줄 가변 배기 머플러 RSQ5를 제공한다. 배기 머플러에 전자식 가변 밸브를 적용해 가속 페달을 밟는 양에 따라 더욱 스포티한 배기음을 생성한다. 사륜 구동 모델의 경우 곡선 구간에서 미끄러지듯 주행하는 드리프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다이나믹 AWD 시스템 RSQ5도 갖췄다. 실내 공간은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이 적용됐다. 우선 10.25인치로 화면이 커진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RSQ5이 기본화됐다.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화되면서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RSQ5를 통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제네시스 카페이 차량 내 결제 서비스, 음성인식 차량 제어, 발레 모드 대리 운전 주차 시 개인 정보 보호 기능, 리모트 360° 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차량 주변 영상 확인 기능, 홈 커넥티비티 카톡, 홈투카 등 첨단 차량 연결 기술을 제네시스 더 뉴 G70은 전면부와 후면부에 제네시스 브랜드 고유의 쿼드 램프를 탑재했다. 사진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기본형 계기 반도 3.
5인치에서 8인치로 키워 각종 주행 정보를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앞 유리와 앞 좌석 방문에는 이중 접합 처음 유리를 기본 적용해 정숙성도 개선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등 최신 주행 편의 사양을 비롯, 전방 주차 거리 경고, 후진 가이드 램프, 레인 센서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사양도 기본 적용됐다. 제네시스 더뉴 G70. 제네시스는 다른 모델과 같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판매 방식 뉴어 제네시스 RSQ5 시스템으로 더뉴 G70을 판매한다. 고객은 취향에 따라 엔진과 구동 방식, 색상, 휠과 타이어, 내장 디자인, 패키지 옵션 등을 선택해 자신만의 더뉴 G70을 만들 수 있다. 더뉴 G70의 기본 가격은 2.0 터보 4,035만 원, 2.2 디젤 4,359만 원, 3.3 터보 4,585만 원이며 모든 엔진 모델에서 전자제어 서스펜션, 브렘보 브레이크, 스포츠 전용 휠등 전용 내외장 디자인으로 구성된 스포츠 패키지 RSQ5를 선택할 수 있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디자인 정체성을 반영한 더뉴 G70의 탄생으로 제네시스 라인업의 브랜드 정체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기존 고객들이 만족했던 상품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더해 고객을 더욱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SESUNGS 환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앱 환경